뭐하니 넌 또? 어쭈쭈? 오예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웨이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헬로우 네이버. 밴디와 잉크 기계를 좀 비슷하게 만든 마이 프렌들리 네이버후드, 나의 친구 같은 이웃, 뭐 이런 뜻인데, 토요일 아침 인형극이라는 그 스튜디오가 폐쇄를 하게 됐어요. 적자가 나서 굿즈들이나 뭐 풍선, 케이크, 마스코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출도 줄고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인형들이 움직여서 촬영을 하는 거지. TV 채널로 송신을 하는 거야. 어이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귀신이 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안테나 송신을 건드려서 방송을 못 보내게 하려고 이 어둠의 스튜디오에 왔다고 해요.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엔터. 뭔가 여기 쥐가 있어. 쥐가 코가 뾰족한 게 귀엽네. 뉴 게임 로드. 무슨 물음표가 이렇게 있죠? 물음표는 뭐지? 반응을 아직 안 해요. 뉴 게임 갑시다. 자, 슬롯이 4개 있다. 하나. 첫 번째 슬롯에 난이도가 있는데, 뭐, 서바이벌이 있고, 이건 뭐 생존하는 건가 봐. 일단 스토리 모드 기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노멀. 환영이? 오! 손에 털이 많으시네?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 일로 내려온 거야. 총을 들고 있네. 총이 근데 총알이 아니라 종이가 이렇게 꽂혀 있네. 여기가 TV 인형극이 나오는 스튜디오 지하 입구인가? ABC 123. 야채 소녀가 생겼다. 무소녀?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고. 레이? 입구에 레이라고 돼 있어요. 어메, 누구임? 리키? 아, 저기 이렇게 생겼네. 양말 인형인가 보다 얘는. Why? What's got your overalls in a knot? I'm trying to get to the roof. The roof? 안테나를 좀 때러 갔는데 떨어졌지 뭐야. Looks very bad. Very unprofessional. It's my job. Look, Gordon. 이게 내 직업이거든. I know our routine's a little rough, but don't judge a show by its pilot. Incidentally, I would hide again. What is it this time? Well, Ray, of course. He's the best sort of monster janitor thing, but doesn't like it when people intrude on his territory. Tends to get a bit grouchy. One might say, assault happy? Great. Are all of you puppets crazy? Well, Ray has always been a little grouchy. 인형들이 모두 미쳤어. That's why they moved him down here. Only way out is by elevator, and he can't figure out how to use the buttons. Didn't help, though. He goes through the pipes. Elevator. Got it. Oh, silly me. Elevators. Really, Gordon, I wouldn't bother. The cables are probably rusted. I don't think they even run anymore. I'll take my chances. Wow, you're so courageous and stuff. Look, I gotta go wash my hair. 머리카락 몇 개 있다고 그거를 머리를 감으러 가? 이 주인공이 지금 안테나를 수리하러 가려고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진 거,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 이제 일로는 못 가는 상황이고, 엘리베이터로 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세 개 아이템 있네? 매거진? 테이프. 매거진? 매거진이 총알인가 본데? 총알이 아니야. 어? 총알이 테이프같이 떨어지지? 두루마리 테이프처럼? 희한하네. 어? 인벤토리도 있어. 테이프 덱가 있고, 헬스. 이거는 총알인 건데 영화가 써있네. 희한하게. 동전도 있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아이템 정리도 하면서. 좋아. 들어가자. 재밌겠는데? 뭐야? 뭔 소리가 나? 떠들고 있어. 오 마이 레이! 겨드랑이 냄새 풍기고 있는 거야? 뭐야? 한 명이 아닌데? 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혼자 얘기하네? 여자 목소리 들리는 뭐지? 오메! 저리가! 마이! 첫바퀴네? 오 마이! 한 대여섯 발은 맞아야 돼! 기절했다. 테이프? 테이프 쓰니까 묶었어. 또 여기 뭔가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입구에 있던 그 무소녀이구나, 무소녀. 와! 테이프. 찍지? 어, 예,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쥐다. 이건 뭐죠? 아이템? 총알과 캔디바. 점프 기능은 없고. 엄마? 그냥 부서져.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안 나오네? 이 쥐가 길을 안내해 주는 건가? 이 쥐가 있는 대로 가는 거지. 맞지? 뭐야? 안에 또 누구 있는데? 어이, 누구세요?
어? 뭐야? 부시고 있는 거야? 아니면 대장장이신가? 입이 뭐 이렇게 커? 아이고 혓바닥 보기? 뭐 화났어? 뭘 내려치고 있는데 손에 뭐 들고 있나? 고치는 거야? 부시는 거야? 부시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여기 하수구에서 나왔어. 빨간색인데? 내렸다. 붙여졌다. 오른쪽. 갔어. 불 켰다 끄니까 다 갔어. 아 불을 켜니까 가는 거구나. 아까 어두울 때 있다가 조명을 싫어하네 아, 그 할아버지. 뭔가 요런데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고 아이템을 그냥 2키로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보고 줍네. 어 문서가 있어. 에피소드 스크립트래. 레이에 관련된 대본인 거야. 대본. 레이의 배간 악몽이래. 레이가 뭐 철저하게 들어가서 레이를 찾는다. 레이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레이가 뭐 투덜거리는 게 포인트다. 대본이 이렇게 있네. 진짜 연극 드라마 대본처럼. 그래서 요렇게 죽은 걸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스크립트로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여기도 얘가 뭘 부셨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뭐지 이거? 뭔가 혈창같이 생겼다? 여기다가 뭘 맞춰서 넣어야 되나보다. 여기 들어갔거든? 여긴 이게 끝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표창 모양의 아이템을 주어서 저 일로 와야 되는 것 같아. 애들 또 소리 나네? 다시 태어났니? 아니네? 입만 살았니? 머리에 땅 박고? 묶여가지고 입만 살았어. 얘도 머리만 풀덕풀덕거리네? 머리만 플랑플랑거리고 묶여가지고 몸은 묶여도 입은 살았어 애들이. 오메! 아까 있던 그 대장장이 아저씨다. 어? 이 아저씨 성깔 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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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영어가 나오네? 갔어. 아 영어가 탄창이야 탄창. 신기하네? 일로 가봅시다. 아 뭔가 막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여긴 뭐지? 어? 아까 그 표창 그거 관련 있는 건가 본데? 응? 파워가 필요하대. 여긴 위험하대요. 파워 이걸 이제 연결을 해다 이거지? 일단 지금 12 슬롯을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3 여기가 10 여기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졌죠? 12 같은데? 맞추라는 얘기 같아. 근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를 들어오게 해야겠지? 일로? 와우. 어? 체크. 잠겼어. 동전. 그리고 피. HP를 채우는 유리병. 아, 여기에 밸브가 있네. 아, 여기에서 세이브를 하는구나. 세이브를 하면 티켓이 나와. 나의 레시피래. 난이도는 기본이고, 세이브 한번 했고, 뭐 다 찍혀 나오네. 대박. 이거는? 아 여기는 피 채우는 거 5의 코인으로 내가 HP를 채우는 거고 얼마 달았든 다 채우는 거고 얘는 세이브하는 거고 툴 아 이거는 바꾸고 테이크 오 테이크 테이크해서 여기다가 이게 두는 거죠 이렇게 테이크를 하면 일로 올라가는 거야 내 가방에 이건 창고 기념이네 뭐야 이건 지하 맵인가 봐 이것도 가져가기? 아 지하 맵도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아 이렇게 펼쳐보는 거야 오케이 어? 잠깐만 네모가 플러스 2 세모가 마이너스 1 아 이걸 조합을 해서 저 숫자를 맞춰라 이거지 저기 전기를 올려야 돼요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아예 또 입이 살아있고 쥐들도 신났고 이 아저씨 또 일로 왔네 여기 말고 다른 길이 있네 여기도 다른 길이 있구나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네 여기 아 세 군데 길이 있어 크게 세 갈래 길인 거지 오 마이 또 있네 애들 소리 들리네 올 쟤는 또 벽을 치고 있네 뭐 이거 다 이상한 애들만 있네 여기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쪽으로 여긴 뭔가 해적만을 준비하는 데인가 봐 욕실 같은 데 같아 욕실 와우 여기는 뭔가 관리소 돈이다 관리실인가 봐 관리실 오케이 총알 뭐야 돌이 없고 총알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와우 샷건 이건 그냥 총 샷건 총알을 주겠죠 이제 넣지 샷건 넣고
테이프. 총알, 오케이. 뭔가 문서도 있다. 미스터 R에게 어젯밤 파이프가 얼지 않게 주변을 순찰을 했대요. 그래서 최근에 꼬인 프로젝트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 출력이 화려하게 스턴트나 특수효과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오르만족이 변명을 날려붙는데 그것이 이게 날아가는 게 아주 재밌었대. 탄약을 많이 아껴 쓰도록 하시고 직원들이 타자기가 없어진 걸 눈치를 챘겠대. 헹크라는 친구가 보낸 거예요. 오케이, 센스 있게 음악도 틀어놓고. 여기는 이제 샷건을 얻으려고 들어오는 그 방이었나봐. 그럼 이 방 한번 가볼까? 잠겼어. 반대편으로 열어야 돼. 다시 나가서 반대쪽으로 가야겠네. 샷건 한번 쏴볼까? 어? 이 친구 아까 누웠는데 다시 일어났네? 아, 그것도 뭔가 말소리가 들려. 돌아댕기는 것 같아. 아이, 왔어 아저씨. 일어났어. 맞아야지 그럼. 확 날아가네. 묶어야겠다 일어나지 못하게. 샷건이 세 발밖에 없어. 근데 아껴 써야 돼. 여기도 있거든? 쭈글쭈글? 무선이요? 어? 여기는 잠겨놨네 철근으로?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샷건 좋다. 여긴 또 뭐야? 여기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여기 옷 갈아입는 데네. 옷 갈아입는 데. 아이템 없고. 총알 그림? 뭔가 또 써붙여놨네? 바니한테 보내는 거야, 줄리아가. 바니, 오늘 촬영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며칠 전 그레이트 스트리트에서 강도가 발생해서 좀 불안하대. 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 도시에. 매일매일 아주 무서워 죽겠어. 가끔은 안전한 곳에 동네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보 같은 건 알겠지만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 9시 30분쯤에 같이 가지 않을래? 사무실 로비에서 만나, 줄리아. 그러니까 썸 타는 친구구나. 9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 열쇠 얻어야 될 것 같은데? 테이프? 힐링? 오케이. 뭐야! 깜짝이야! 인형을 꾸겨놨어. 깜짝 놀랐네? 아마 이 캐릭터도 다 이름이 있을 텐데. 어! 찾았다! 메탈 피스! 오케이.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떨어져?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또? 와, 얘 애니메트로이스가 아니라 그냥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뭐에 씌었나봐. 안 가봤던데? 저기 위로는 못 가나? 일단 어쨌든 난 지금 아이템을 얻었거든. 뭔가 피스를? 그걸 설치를 해야겠지? 이제 왼쪽. 여기 안 가봤잖아? 아, 저것도 반대쪽에서 열어야 된대. 그러면 여기로 가서 아이템 세팅을 해야겠다. 아, 아니 또 머리만 살아있어? 무슨 해산물도 아니고 고롱룡도 아니고. 이건 내가 이걸 얻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야겠죠? 여기서 뭔가 가공을 해야겠지. 됐다. 이제 세팅이 된 거야. 뭐야? 뭔가 또 왔어? 못 나가. 막는 거야 지금? 자. 어, 뭐야? 오 마이, 뭐야? 갑자기 확 늘어나. 어? 작아보시라고 그래, 애들. 이벤트 얼랄랄랄랄라 얼랄랄랄라 얼랄랄라. 괜찮니? 다리는 그 와중에 딱 꼬고 누워가지고 겁내 떠네. 좋아. 그거 세팅을 했거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서 저 암호를 이제 풀면 되겠죠. 저기 이제 전기를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야. 됐다. 오, 전기 들어왔어. 이제 이거를 하나. 처음에 3이었지. 맞아? 티켓이 나오네? 넣고, 땡겨. 오, 오. 어? 어? 틀려? 그럼 3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모 두 개면 4. 세모 하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3이 되겠지? 땡겨. 넣고 돌려 볼까요? 4-1 맞지? 빙고?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게 나오질 않네? 이거는 X 10까지 가야 돼. 10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면 10.
여기다가 놓고 땡겨. 그러면 여기 10까지 가야 되거든? 맞지?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VII면 이게 7이거든? 근데 이게 왜 X로 쳐져 있지? 일단 7. 7은 6에서 2를 더하고 1을 빼면 7이겠지? 그건 땡겨. 가나? 굿. 됐다. 흔들렸다. 어, 열렸어. 나이스. 오 마이. 지하에 또 지하가 있네. 물 흘러내려가는 거 봐. 대박. 오. 폭포야, 폭포. 시원해 보이네, 근데, 물이. 저쪽에 길이 하나 있고, 여기 길 하나 있고. 그 아저씨 왔나보다. 길이 두 개야. 그럼 일단 이 문부터 가보자. 가까운 곳부터. 아저씨 왔거든, 지금.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보트가 있네? 오! 사람 살려! 빠짐 주의! 와우! 보트 타고 어디로? 이 어디야? 새로운 곳에 왔어. 아 힐! 피 채우는 게 있고 대구 열렸어. 아 이제 열렸어. 반대쪽으로 열린. 아 이게 이문이구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문을 열고 보트를 타고 다시 갈 수 있는 거지. 맵과 맵 사이를 또 보트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연결을 해놨다. 이 말. 그러면 나의 최종 목적지는 저 아래쪽이라는 얘기인데. 오메? 왜 이렇게 많아 지하에? 샷건하는 하나도 없네? 이건 뭐야? 망치가 있어. 망치로 그냥 빼기를 그냥 통수를 그냥 뚜악! 후!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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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띠용! 띠용! 이게 있다는 건 여기 뭔가 아이템이 있다는 얘기 아니네? 빠지게 돼 있네? 뭔가 큰 우물이 있네? 이건 뭐지? 오 마이! 인형들이 다 매달려져 있어. 세모라고 쳐져 있네? 뭐야? 불이 켜지는데? 어? 방 까박거렸어. 뭔가 어딘가 오면 까박거려. 열어볼까? 아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 박스. 이거에 대한 열쇠가 없네. 나오셨네 빨간 아저씨. 와, 그새 또 애들 또 다시 리젠 됐어. 그냥 일로 가야겠다. 일로 가야 되겠어.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오 파워? 파워가 없어? 에프치 아직 안 죽으셨구만. ABC를 할 여유가 있으시네.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지나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잡아뜨려. 아 여기 뭔가 아이템 있겠다. 그러네 여기 안 가봤다. 여기 안 가봤다. 굿. 세이브. 여기는 세이브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큐리티 브리치는 미션 하게 되면 세이브를 안 시켜주는데 이 게임은 돈이었으면 세이브도 못해. 철저한 자본주의 게임이네. 요런 돈 꼭 주셔야 돼요. 아 이게 안 열려. 뭔가 열쇠를 얻어야 되는. 좀 잠겼고. 오 마이. 한숨 자고 있네 레이. 꿀잠스. 이게 뭐니? 뭐야? 어? 큰 거야. 여기부터 가볼까? 아 잠겼대. 전기로 열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네. 네 개가 필요하네? 열쇠 있다. 열쇠 얻었어. 브레이커 노트. 프랭크가 헹크한테 보낸 거야. 레이가 요즘 하수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쇠 퓨즈를 지하실 사무실에 숨겨놨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전기를 열어야지 열 수 있는 거고 여기도. 그럼 내가 지금 아이템으로 열쇠를 얻었거든 요거. 이게 사물함 여는 건가 그러면? 아까 사물함 있지 않았나? 요거?
맞네, 이게 여는 거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트. 하트 퓨즈. 이 퓨즈를 4개를 모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동안 잠겨 있었던 거 다시 가야 되는 거네. 아, 이것도 왔다 갔다 노가다 시키는 그런 게임이구나. 왔다 갔다 노가다 시키고 길 찾고 막 길 헤매고 약간 이런 타입인데 앤디처럼 길 모르면 막 계속 헤매고 이럴 수도 있겠다. 게임하다가 분위기는 좋거든? 그래픽도 좋고?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잠깐만, 위로 여기도 퓨즈가 있었나? 아, 일로 바로 가? 아니야, 퀴즈 있던 장소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와올 때마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묶어야겠다. 얘 테이프 자꾸 리젠 되니까, 문만 열었다 하면 리젠 되니까 얘 묶어야겠어. 테이프 잠들어라. 여기 굿. 소나무.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었더라? 보트 타고. 그래서 보트가 있었던 거지. 빨리 퀴즈를 찾으러 다시 갔던 길 다시 가라. 아이템 위치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데모라서 이 정도지. 나중에 이제 오픈되면 무지하게 맵이 굉장히 넓을 거란 말이야. 다시 왔다. 퀴즈 찾으러 왔다. 하고 있니? 안녕이죠?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왜? 알았어. 묶어. 여기 있죠? 나이스. 좋아, 이제 하나 남았거든? 하나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아, 총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총알이 얼마 안 더 없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덴저 위험 떴어, 위험 떴어.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일로 피쳐야겠다. 됐다, 좋아졌다. 두 번 넘어지면 위험 뜨는구나. 여기 있었지. 나이스, 다 얻었다. 네 개의 퓨즈. 거기 넣으면 되겠죠? 퓨즈를. 어, 잠깐만. 순서가 있잖아. 퓨즈 순서가 있어요. 나무, 다이아, 하트, 소나무. 나무, 다이아, 하트, 소나무. 오케이. 얻나? 아, 열렸다는 얘기구나. 빨간색이 떠가지고. 뭐하니 넌 또? 어쭈어쭈? 어구? 다리는 또 뭐 이렇게 딱 붙여놨어? 알았어 알았어. 시샘 아이템이다. 오케이. 와, 샷건을 얻었어 드디어. 옷장인가 본데? 뭐야? 아, 절단기. 아, 이 절단기 아까 그 안 열렸던데. 와, 자리 크게 차지하네. 여기는 절단기를 얻기 위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일로 가자. 수영장 가야지, 수영장.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잘라. 오케이. 굿. 어? 이거 뭐지? 빨간 거 있나요? 깜짝이야. 시크릿 치트 테이프? 치트 얻나? 웬 치트? 아무튼 시끄럽다 해. 좀 시끄러워 해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9-5. 나이스. 엘리베이터 올라가요. 헤이 데어 존 히어. 여기까지가 데모래요. 데모 개발을 하겠대요. 그리고 지하실 근처에 한 번 더 살펴보래. 아마 그 시크릿 치트 그거 말하는 거 아닐까? 마이 프렌들리 네이버후드 스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스팀으로 보내주네 링크를. 오케이. 뉴 메뉴 치트 모드. 스피드런 모드. 카메라 모드. 인피니트 롤로덱스.
베테랑 디피컬티, 베테랑 난이도, 뉴치트, 롱팔, 허기허기. 아, 그래서 아까 무릎에 뒀던 게 이렇게 언락이 됐네. 아까 그 테이프를 찾아야지 이 치트가 열리는 것 같아요. 모드가 있어. 카메라 모드가 있고, 피드런은 뭐 그냥 빨리 끝낸다 이런 거고, 치트 롱 한번 해볼까? 이거는 무제한 총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뉴 있고 로드 있죠? 로드 슬로우 게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냈다 그거고. 뉴 한번 해볼까? 뉴? 베테랑이 있네. 베테랑 한번 맛좀 봅시다. 주인공의 그 털이 난 손을 다시 한번 보고. 어? 뭐야? 나 왜 카메라가 이상한데? 뭐야? 날라댕기는데? 정품 게임에서 핵을 그냥 지원을 해줘버리네 기본으로. 공중에서 가방도 열 수 있고 이렇게. 어? 아, 추위가 날아가네. 말 끊으려면 써면 되는구나. 하늘로 날아가면 애들이 나를 못 건든다 이거잖아. 그치? 이봐, 날 못 건드려. 그치? 이거 베테랑이 아니라 완전 쉬운 난이도인데? 이지 모드인데, 이지 모드? 맵을 이렇게 만들었어.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와, 신기하다. 문을 여기서 열어? 아, 문을 이렇게 열면 정문으로 들어가는 척만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이 아저씨 여기 계셨죠? 아, 완전 징그럽네. 이빨아. 작업하고 있었어. 어, 이 아저씨 작업하고 있는데도 볼 수 있고. 어, 불 켜면 가시겠지. 어. 일로 가셨어. 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신 거야 도대체? 또 없는 뭔가 우주로 날아가시겠나? 저기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픽 오류인가? 굉장히 신기하네. 정품 게임에서 게임을 클리어했다고 이런 치트를 주는 건 또 처음 봤네요. 게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헬로 네이버 혹은 밴디 인큐 기계 그런 스타일의 어드벤처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얘가.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위바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